고도리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매일매일 야근 때문에 12시에 집에 도착하다가 그날따라 일찍 끝나서 집밥 먹으러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철로 내달렸죠. 줄임배를 부여잡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엄마에게 고기 반찬을 달라고 전화로 애교 섞인 딜을 하고 휴대폰에 빨간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턱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춰선 저에게 그 여자가 심각한 목소리로 한 말은 참 복이 많으시네요. 집안에 복을 다 받으셨어요. 아, 도미드새우구나. 키 작고 어리게 입고 다녀서 만만해 보이는 건가? 일주일에 두어 번은 걸리는지라 대꾸도 안 하고 걸으려는데 그 긴 생머리 언니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잡은 팔을 뿌리치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돌을 미드새우를 떨치는데 도 같은 제가 급 당황한 사이 그 긴 생머리 언니는 속사포 같은 속도로 집안의 모든 길을 다 받으셨어요. 여자지만 장난 같은 존재로 온 집안을 다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네요. 집안의 기둥이시죠. 가족들이 많이 의지하고 믿고 있네요. 근데 요즘 많이 힘드시죠? 조상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기가 막혀있어서 제대로 못 도와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런 기가 막혀있는 걸 푸는 건 정말 힘든데 참 복이 많으신 게 오늘이 15년에 한 번 오는 그때이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급히 잡은 거예요. 정말 놀라셨죠? 제가 웬만해선 안 그러는데 이때를 놓쳐버리기엔 너무 아쉬워서요. 저랑 가서 조금만 공덕을 드리면 어쩌고 저쩌고. 숨도 안 쉬고 돌쟁이들의 공식 멘트를 날리던 아가씨 입에서 제사 이야기가 나오며 전 황급히 그 끝없는 멘트를 끊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을 확 당겼는데 잡고 있던 손이 풀려서 아 잠깐만요 저 바쁩니다 하고 냅다 집으로 경보하며 달리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대충 떨어져 나가던 돌쟁이들과 달리 이 아가씨는 정말 필사적인지 냅다 따라오더군요. 호빗인지라 키 차이 때문에 전 그 아가씨에게 금방 잡혔어요. 조상님 은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은데 기가 막혀 있다니까요? 순간 내 뒤에 계신 조상님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확신이 가득 찬 아가씨의 눈빛을 본 저는 그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밥 먹으러 가야 돼요. 나의 불쌍한 목소리에 침묵이 흐르고 당황한 아가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지금 조상님보다 밥이 중요해요? 네. 엄마가 밥해두고 기다리시는데 그것보다 급한 건 없죠. 그럼 이만... 당연한 걸 묻느냐는 내 태도 때문인지 그 긴 생머리 아가씨는 순순히 절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도 몇 번 퇴근길에 저랑 마주쳤는데 그때 일이 강하게 남았는지 그 뒤에는 저는 절대 안 잡더라고요.